유용한 플레이를 한번 펼쳐봤었습니다. 아, 김승용의 예리한 프리킥. 이근호의 머리에 뒤쪽으로 살짝 방향을 바꿨습니다만은 아깝습니다. 아, 양동현이죠? 양동현! 정강판은 꺼졌는데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어요. 양동현! 네. 추가 시간 동안 양동현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 잘 침체했었는데 아, 한 번 해주는군요. 전반 1대요. 사실 16, 18세를 거쳐오면서 양동현 선수의 이런 발군의 감각은 정말 모처럼 양동현 다음 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세 명을 뿌리치면서 말이죠. 각도가 없었는데 네. 반대편 골프스트 쪽으로 맞고 들어갑니다. 아, 짜릿하네요. 일본이 때린 슛은 우리 골대를 맞고 넘어갔고 한국이 때린 슛은 골대를 맞고 들어갔습니다.